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. 봉골레 하나, 파스타 하나, 빨리빨리 못 만들어? 어? 야, 나 끝까지 간다. 어, 봉골레 형이야, 반가워. 자, 오늘은 운동효과가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야. 아, 일단 정답부터 말하자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게 정답이야. 예, 오늘은 그걸 어떻게 찾는지 알려줄 건데, 우선 기본적으로 꾸준히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아. 뭐 예를 들면 업무 특성상 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들의 경우, 일 끝나고 운동하면 그 시간이 불규칙한데, 이런 경우엔 차라리 출근 전에 똑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게 좋다는 거야. 실제로 논문에 의하면 매번 똑같은 시간대에 운동을 할 때 운동 수행 능력이 극대화된다고 해. 즉 특정 시간대에 좀 더 힘이 세지게 되면서 운동 효율 또한 늘어나게 되는 거지.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거는 컨디션이야. 어떤 사람들은 아침보다 저녁에 운동이 잘 되고, 어떤 사람들은 점심에 하는 게 운동이 제일 잘 된다고 해. 술 먹었을 때는 컨디션 파워. 미안해. 만약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전 7시에서 10시, 오후 5시에서 8시라면 그 중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이 있을 거야. 이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대에 운동을 해주는 거지.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건 오후 시간에 운동을 하는 거야. 논문에 의하면 오전에 운동을 하는 것보다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에 운동을 하는 게 근성장에 효율적이라고 해. 이는 운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격차가 심해지는데, 이 10주간 운동을 비교했을 때 결과는 고작 0.8%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, 이 12주간 운동을 비교했을 때 결과는 2%가 차이가 났으며, 24주간 운동을 비교했을 때 결과는 5.3%가 차이가 났지. 정리하자면 가장 운동하기 좋은 시간은 세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. 첫째,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시간. 둘째,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. 셋째, 저녁 시간. 오후 4시에서 7시 말이지. 아, 좋았어. 끝까지 간다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안녕. 요호호.